자, 780페이지 보면 주택거래 신고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주택거래 신고제가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래갖고 이거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삭제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에는 안 할게요. 만약에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꼭 나오던 데에서.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요. 하여튼 상황을 지켜보다가 남아 있으면 그때 해드릴게요. 얘는 만약에 안 없어지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네, 쉬우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배웠으니까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해드릴게. 예, 그러면 이제 쭉 주택법도 끝난 거예요. 쭉 넘기시면 농지법 가는 거예요. 자, 농지법 816페이지 보면 농지법 나오죠? 자, 농지법에서 두 문제 나와요, 여러분. 좀 전에 배운 우리 주택의 공급 있죠? 여기서도 두 문제 나오고, 농지법에서도 두 문제 나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 공급한 거좀잘좀 정리하셔야 돼. 예. 그리고 여기 좀 개정된 게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개정된 사항을 여러분들이 안 받았나 봐. 근데 저번에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빨리 그거 해갖고 개정된 사항을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수업할 때 원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회법에서도 개정된 게 있고 정비법에서도 개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개정된 사항은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곳에 딱딱 붙여놔야 돼. 그때 그냥 한꺼번에 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은 두 문제인데요. 얘는 문제가 쉬워. 농지법은. 근데 아니 나중에 나오는 것도 뻔하고 되게 쉬워요. 근데 안 한다니까 공부를 사람들이 안 하고 어디를 공부하냐면 국회법을 공부를 해요. 국토의 개념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12문제 나오거든요. 국회법에서 12문제. 그렇다고 국회법을 공부해. 근데 국회법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어려운 국회법 공부하면서 쉬운 거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1, 2차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냐면 처음에는 일단은 민법 학개론 잡고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2차 공부해야지 그래갖고 처음에 민법 학개론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 3월 달 정도 되면 2차도 같이 해야지. 그럼 2차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 사실 공법이 제일 어렵거든. 한 6과목 중에서 공법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공법책을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이러면서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읽고 그한 페이지 읽는 순간 벌써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지금은 아직 1차도 확실히 안 잡았는데 지금 2차를 공부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또 민법 학개론으로 가요. 가고 난 다음에 민법 학개론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민법 학개론 점수 아직 잘 나오지도 않아. 합격 점수 안 나오는데도 희망이 있어. 그래갖고 2차도 공부해야 되니까 다시 또 공법책을 봐요. 그럼 또 어디를 보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봐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라서 어디까지 보냐?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본다. 거기까지 열심히 봐요.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이 공법을 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 다시 또 1차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2차 공부할 쯤 되면 또 어디를 보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엔 어디까지 보냐? 개발행위 허가까지 봅니다. 그래갖고 공법 공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좀 어렵거든. 뒤에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되게 쉬워요. 특히 건축법, 주택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서 그렇지 좀 하다 보면 얘는 되게 쉽거든. 그래서 얘를 공부하면 되게 쉽게 공부할 걸그 고집, 그 고집 있잖아. 융통성 없는 거. 융통성이 있으면 공부도 잘했겠죠. 융통성이 없어갖고 맨날 어려운 국회법 그 앞부분만 보다가 책 접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나중에 공법책 딱 보면 공부 안한 사람들, 급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앞부분만 시커매, 옆에가. 고기만 본 거야, 고기만. 아주. 농지법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딱 정리하는 거. 두 문제 맞는 거예요. 몇 문제 맞는다고요? 두 문제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얘는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이해하셨어?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맞춰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걔도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두 문제 맞춰요. 농지법도 똑같이 두 문제 맞추는 거니까 좀 잘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집대성 된 거니까. 자,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법이에요. 뭐에 관한 법이라고요? 농지. 농지가 뭡니까? 이거 알면 되죠. 농지. 농지란 너무 쉬워요. 농지가 농지지 뭐. 그렇죠? 예. 첫 번째,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면 농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주면 농지는 아, 써주고 싶지가 않네.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이렇게 이용되면 지목에 관계없이 뭐라는 거예요? 농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농지,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위에 계량시설 부지 및 생산시설 부지 있죠? 여기까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농지가 되더라.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되는 것만 알면 되죠. 자, 첫 번째,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에요.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있죠? 여기는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니다. 두 가지 알면 돼요.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예요?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뭐라는 거예요? 농지.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맞아요? 두 번째, 만약에 전답 가수원이라면, 지목이 뭐라면요? 전답 가수원이라면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잖아요. 그때부터 바로 농지. 이해하셨어요? 자, 1번을 통해서 그거 알면 되고, 두 번째는 임야야.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임야라고. 지목이 뭔데? 임야인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 거기다 줄그시면 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경작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다, 농지 아니다? 농지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지는 초지다. 초지는 뭐라고요? 초지다. 초지는 초지지.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초지는 초지예요? 초지는 산림이다. 오예요, X예요? X. 초지는 초지예요. 그래서 공법에서 보존해야 되는 토지를 농지, 산지, 초지 이렇게 나눠요. 농지, 산지, 초지. 농지는 지금 얘기한 게 농지고, 산지는 산지고, 초지는 초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초지는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초지는 산지다, 아니다? 아니다. 초지는 초지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농업인이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누구라고요? 농업인. 1번은 부농이에요. 부자인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거기다 죽으시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생 식물, 경작, 재배하는 자. 누구라고요? 농업인. 됐어요? 자,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줄그세요.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농업. 농업은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이고요. 두 번째도 분홍이에요.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 거기다 줄그시고,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해서 그 안에서 농작물,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누구라고요? 농업인.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축산업 하는 자인데 좀 약간 축산업 하는 분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죠. 대가축은 2두, 중가축은 10두, 소가축은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몰라도 돼요. 사육하거나 줄급니다. 1년 중 며칠 이상? 120일 이상. 무슨 업?
축산업. 축산업은 1년 중 며칠 이상? 120일 이상. 농업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연봉이죠, 연봉. 연봉이 120만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이에요. 됐어요? 좋아요. 농업 법인가입니다. 두 가지.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찾으셨어요? 줄그시고. 농업회사법인 줄그어놓으시면 돼요.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누구여야 돼요? 농업인이면 돼요. 거기다 줄 딱 그어놓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농지의 전용입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즉 이게 농지라고 그랬죠. 농지라고 하죠. 여기에 개량 시설 부지 농산물 생산 시설 부지 있죠? 이것도 농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농지인데 이 농지를 이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의 전용이라고 그래요.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의 전용.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거 우리가 아는 거야. 안 배워도 책에 없어도 아는 거야. 이 개념만 알면. 그럼 농지법에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농지 전용해야 하지 마. 하려면 농지 전용하려면 뭐 받아서 해? 허가 받아서 해. 근데 경미한 건 원래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신고하면 되지. 경미한 건 여기 봐요. 경미한 건 생활을 위한 거죠. 농지니까 누구의 생활? 농업인의 생활을 위한 거로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전용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야. 국가나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허가나 신고한다 안 한다? 뭐 하라고? 협의하는 거지 무조건. 되고 또 몰라는구나 이거. 아유 진짜 하여튼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됐어요? 그럼 여기 신고는 생활을 위한 거니까 신고는 무조건 되고, 생활을 위한 거니까 무조건 되고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농업인의 생활을 위한 쪽으로 사용한다 이거잖아. 농지를. 맞아요? 농업인 주택. 에? 허가냐고 신고냐고? 이거 아시겠냐고? 농업용 시설. 아시겠냐고? 에? 그 다음에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부지. 뭐겠냐고? 아시겠냐고? 아, 이런 거 안 해도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생활을 지원하는 거예요.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됐어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시험 연구 시설. 이런 부지로 쓰는 거는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이거 외에 나머지는? 근데 국가 지자체가 하면? 협의한다고. 이해하셨냐고? 이게 뭐라고요? 농지 전용. 아,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거야. 이거 세 가지. 됐어요? 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중에서 농업인의 생활을 위한 부지로 이용할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국가 지자체가 전용할 때는 협의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뭐 받고? 허가 받고. 끝. 됐어요? 좋아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넘기세요. 823페이지. 농지의 소유예요. 농지의 소유. 소유 파트입니다. 자,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는 제한이 된다. 소유가 제한이 됩니다. 농지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거기다 줄 딱 꺼놓으시면 돼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첫 번째가 국가지자체. 아 이건 상식이고 국가지자체는 다 가질 수 있지 뭐. 그쵸?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 중간정에 보면 실습지 거기다 죽어놔요.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실습지 용도로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습 여러분 말 속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실습지 용도로 갖는 거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아니고 무슨 목적이라고.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냐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줄거노시고 주말 체험 영농을 취미 영농이라 그래요. 무슨 영농이요? 취미 영농. 그러면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로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상속 줄그시고 상속받았어. 그럼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농지 제가 소유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자 7번 농지 전용 허가 허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랫줄 농지 전용 신고 신고의 동그라미. 그 밑에 농지 전용 협의 협의의 동그라미.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한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 봐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배웠지? 허가 신고 협의를 갖춰서 농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농지를 농사 목적에 쓴다 다른 목적으로 쓴다 다른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허가 신고 협의를 거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번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오죠.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법률 규정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이해할 때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번 하나만 읽어줄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법에 따라 맞아요? 니은번 농어촌정비법 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다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임대 사용대의 특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더라. 맞죠? 예. 밑에 소유 상한이에요. 상속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농사를 저 안 져? 안 짓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 소유하지는 못하고 상속 농지 중 얼마까지만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농업인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유 상한 있다 없다? 없다. 좋아요. 이번에는 이농이야. 몇 년 이상? 8년 이상. 8년의 동그라미.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합니다. 그러면 제가 농촌을 떠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떠나기 전에 몇 년 이상? 8년 이상 지금 농사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떠납니다. 그랬을 때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무제한은 아니고 얼마? 1만까지만. 주말 체험 영농, 취미 영농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취미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죠. 1천 미만. 얘는 1만 아니야. 1천 미만. 근데 이 1천 미만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뭐로 한다고요? 총면적으로 한다. 만만천이죠. 만만천. 소유상한 만만천. 상속, 이농, 주말체험영농. 만만천. 됐어요? 자, 이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얘는 좀 잘 알아두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여러분 이제 이게 등기법에서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도 나와서 개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쉬운 거야. 의미가 이거잖아요. 농지를 뭐 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아, 뭘 농업인이야? 농업인 그러면 안 돼? 누구여야 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농지는 누구만 소유해야 하는데? 뭘 또 농업인이야? 아이고 좀 전에 배워놓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여러분, 내가 농업인이라도 내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난 농지 소유를 못해. 농업인이 갖는다 그러면 안 돼. 이해하셨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이자는 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대. 그럼 이자는 누구여야 돼? 내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입증시키면 되지. 이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 맞잖아. 맞죠? 내가 이렇게 내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겁니다 라는 계획서를 모여서 작성해서 누구한테냐? 시, 구, 아니야 군 아니야. 군수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 시, 구, 읍면장. 시, 구 누구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해. 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누구라고? 시, 구, 읍면장. 군수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 누구라고?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 외우세요. 그러면 이자는 원칙적으로 4일 안에, 며칠 안에? 4일 안에 정말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자가 농사 지을 건지 짓지 않을 건지 판단하겠죠? 조사, 뒷조사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자에게 농취증을 발급해줘요. 4일 안에 조사해서 농취증을 뭐 해주라고? 발급해주면 이자는 그 농취증을 갖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를 해야 돼요. 농지라면 이렇게 해야지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농취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봐. 근데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여기 한번 봐. 예외적으로 즉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닌데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면 이거 작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 투기 염려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 투기 염려까지 없어. 무슨 염려까지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 발급받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봐. 이거 두 가지 의미야. 자 여기 봐. 이자는 이자여야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뒷면에 이자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도 않을 건데도 농지를 가지려고 그래. 왜? 투기하려고. 투기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취증은 액면으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해야 한다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 이면에는 농지에 대한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이나 이럴 때 농취증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외인데 투기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쉬워. 국가 지자체 기억나? 국가 지자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죠? 투기해야 안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는 발급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여기 봐 여러분, 국가 지자체가 하는 게 농지 전용 협의라고 그랬지? 농지 전용 협의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해 발급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법률 규정 기억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농지 취득할 수 있었지? 투기 염려 있어 없어? 없지. 법률 규정 상속 법률 규정이잖아. 상속 법률 규정인 거 알아 여러분? 민법상 법률 규정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상속하고 똑같은 게 법인, 농업법인이 있지? 법인이라면 합병이 상속이지. 자연인이라면 상속, 법인이라면 합병. 이게 포괄쓴 게 아니야. 이런 거 배우셨어? 이럴 때는 발급받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이 정도 아실 수 있겠어? 의미?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예외야. 뭔데? 예외로 소유할 수 있는데 투기 염려가 있어 없어? 있어. 믿어 못 믿어? 못 믿는다는 거야. 그럴 때는 예외니까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근데 투기 염려가 있으니까 투기할지 안 할지 그 목적으로 쓸지 안 할지 확인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발급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너무 쉬운 거 실습지. 여러분 학교 믿어 못 믿어? 학교 믿어 못 믿어? 왜 믿어? 공법에서. 아니 공법에서 누구만 믿자. 아유 내 진짜
여러분 공법은 여러분 개인적인 걸 얘기하면 안 돼. 아직 벌써 공법 배운 지 2개월이 지났어 이제. 우리 2개월 됐어. 아니 공법에서 누구만 믿는다고? 누구 믿어? 이거밖에 안 믿어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거 믿어 안 믿어? 학교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어? 실습지 용도로 한대. 농사지을 목적 아니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발급은 받아야 돼.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맞아요? 자 보세요.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는 일반 사인이 하는 거 아니야? 농지 취득한대. 농사지을 목적 아니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해. 근데 발급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꼭 비교하세요. 협의하고 허가 신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주말 체험 영농 일반 사인들이 하는 거죠? 믿어요 못 믿어요? 됐어요? 영농계획서 작성한다고 안 한다고? 발급은? 오케이. 구별하실 수 있냐고? 하이라이트 진짜 알았나 몰랐나 이거 물어보면 돼. 농업인이 농지 취득합니다.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무조건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여기에다가 자기가 그 전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까지 써줘야 돼. 이해하셨어요? 농업인은 무조건 내가 받는 거예요. 어느 분 농업인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 절대 이 사람들만 믿는 거야. 심지어 농업인이 경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 농업인이 뭘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경매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해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얘는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이해하셨어? 끝이야. 농지증 이해하셨어? 좋아. 예. 안 읽어줘? 안 읽어준다고 여러분? 농지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라고. 좋아요. 이번에는 쭉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828페이지.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건데, 자, 농지 처분의 의무 대상이죠. 여러분 의미는 너무 쉬워. 여기 봐봐. 농지를 아무나 소유할 수 없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농사지을 목적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요럴 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자가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어. 이 자격을 뭐 했다고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럼 이자는 농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격을 상실하면 그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그러면 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스스로 모아야라 처분해라. 맞아요? 예를 들면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농지 소유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주말 체험 영농에 써 안 써? 그러면 농지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해하셨어? 정말? 어이구 훌륭해. 정말 훌륭하네. 대단하네. 잘했어요. 그쵸? 그럼 하나만 더 알고 가요. 5번.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 있죠? 그럼 이자는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몇 년 안에? 2년. 네, 2년이잖아. 사업에 착수하는 건 몇 년?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농지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농지를 뭐 해야 된다? 처분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좋아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넘기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그자가 1년 안에 처분하더라 처분하지 않더라? 처분하지 않더라.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뭐라고? 처분 명령. 그러면 6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뭐 해야 된다고? 처분을 해야 돼. 근데 농지 살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청구. 아, 내가 아무리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내 농지를 사주세요. 됐어요? 그게 매수 청구예요?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서는 누구? 그러면 농어촌공사야. 한국농어촌공사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할 수 있다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감정 가격. 자, 이번에는 자, 아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아, 미안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이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도 안 하고 매수 청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싸가지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요. 뭐를 부과한다고요? 이행 강제금. 자,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고 매수 청구도 하더라 안 하더라? 이거죠. 이런 싸가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농지도 토지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얘는 농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농지가액을 기준으로 농지가액의 몇 프로? 20% 범위 안에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행강제금.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리.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자가 그런 자격을 상실하면 스스로 1년 안에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년 안에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처분도 안 하고 매수 청구도 안 해요. 싸가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농지가에게 20% 범위 안에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한다. 이게 뭐라고요? 자, 이행 강제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농지에 이용 나오죠? 이용은 지금 안 할 거예요. 이용은 안 합니다. 농지의 이용은 우리 중개 대상이 아니야. 중개 대상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나와요. 미친 척하고. 근데 지금 첫째 시간에는 안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847페이지 농지의 보전이에요. 얘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가 농업진흥지역. 무슨 지역이요? 농업진흥지역.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농업을 뭐하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해서. 농업을 진흥하려면 농지를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농지의 보존하고 이용을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이 뭐라고요? 농업 진흥 지역이에요. 이해하셨어? 누가 지정한다고? 아이, 무조건 되고 시도지사야. 지역, 지구 누가 지정한다고?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됐어요? 자, 승인받아서 누구한테 승인받을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있죠? 농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뭐 한다고? 지정한다고. 됐어요? 한번 가봐요. 시도지사 줄 딱 꺼놓으시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합니다. 근데 이런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두 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무슨 후라이? 계란. 여러분 여기 봐봐. 농업진흥지역은 계란후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농지 이렇게 얘기해. 한계농지, 한계농지, 한계라는 거 학개론 시간에 배웠어요? 그 한계인데. 한계농지 다른 얘기로 하면 절대농지. 한계농지 절대농지 이 얘기는 뭐예요? 농지로만 써라 이런 얘기예요. 농지 외에 다른 거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들은 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 끝내주는 농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더 끝내주는 노린자의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무슨 구역이요? 농업진흥구역. 노린자의 농지, 그게 뭐라고요? 진흥구역. 이해하셨어? 됐어요? 그리고 이런 농업, 노린자의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흰자이 있죠? 이거를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진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 무슨 구역이라고?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다 농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그 좋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노린자의 농지 진흥구역. 그 노린자의 농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흰자의 뭐라고? 보호구역. 이해하셨냐고? 그럼 어디가 행위 제한이 더 강력하겠어요? 진흥구역이 확실히 강하겠죠? 어느 분은 보호자 들어간다고 보호구역이 강한 줄 알아? 하여튼 알아서 해. 절대 그 자들은 보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자, 그럼 얘네들은 자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되지.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국토의 갱미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모대게 부합되게. 그러면 녹지지역 맞아? 지정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됐어요? 이거 알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정할 때는 자 심의 거치고 농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누가 지정한다고?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고시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옆에 보면 행위 제한 나와요. 행위 제한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되게 쉬운 거야. 얘는 절대 농지 한계 농지야.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원칙 농지의 전용이 허용이 된다 금지된다. 금지되지? 금지되잖아. 이거 아시겠어? 맞지? 절대 농지니까 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전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지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예외 진흥구역이라도 맞아요? 어디래도 진흥구역이라도 여기 보세요. 농지 전용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거. 농지 전용 아까 신고 그래서 배운 거예요. 농지 전용 뭐하고? 신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무슨 시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설치 장소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허용한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 안에서 농지 전용 신고 군사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다면 보호구역에서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근데 보호구역은 이거 외에도 두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느낌만 갖는 거예요. 어떤 걸 더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봐봐. 소득 증대 시설. 무슨 시설? 그 다음에 생활 여건 개선 시설. 자, 보호구역 안에서는 소득 증대 시설하고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도 전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농지 갖고서 소득해야 되잖아. 그렇죠? 관광 농원 사업. 그다음에 주말 농원 사업이야. 그럼 관광 농원 사업이 넓게 써야 되겠어? 주말 농원 사업이 넓게 써야 되겠어? 그래서 관광 농원 사업은 얼마 미만? 2만. 그런 거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 자, 넘겨 보면 850페이지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나와요? 자, 1번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 행위 아시지? 신고하고 가능한 거 군사 공공시설 맞아요? 뿐만이 아니라 2번 소득증대에 의한 거지? 기억번 보니까 관광농원사업인데 얼마 미만? 2만 미만. 밑에 주말농원사업이면 3천 미만.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에 봐봐. 더 쉬워.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지? 자, 여기 봐.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는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천 미만. 개인적인 건 얼마 미만이라고? 천 미만. 그 다음에 니은번은 공동. 공동은 얼마 미만? 삼천 미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해하셨어요? 뭐 양수장, 정수장 같은 거
공중 화장실 같은 거, 대피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미만, 3천, 개인권, 뭐 주택 같은 건 개인적인 거죠? 이런 거는 얼마 미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거. 이런 거 잘하려고 그동안 많이 연습한 건데. 참. 하여튼,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거는 사실 너무 어려워. 전용하는 거는 지금 어려워요. 어쨌든, 지능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지능구역하고 보호구역이 있다. 절대 농지라고 한다? 원칙. 전용된다, 안 된다?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오케이. 그 정도만 알면 돼. 지금은. 의미 파악만 하세요. 좋아요. 잘했어. 자, 이번에는 넘기시면 농지 전용이야. 우리 농지 전용은 아까 했어요. 자,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에 사는 거,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농지 전용. 그럼 원칙은 뭘 받아야 돼? 허가. 누구한테 받으래? 농장이야.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누구래요? 농장이래. 어휴, 그거 알아두는 게 중요해. 자, 옆에 853.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금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뭘 받으라고? 허가. 자, 이거 하나 빨리 지금 외워둬. 자, 농지 전용 허가권자 누구예요? 농장. 그냥 농장 이렇게 외워. 그렇게 긴 걸 또 어떻게 외워. 이분들은 용 하여튼 아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 배울 때 모르는 거 줄긋고 그거 다 공부하려면 여러분 어려운 거야. 왜? 어렵잖아. 그냥 농장 이러면 돼. 농장이면 장관이 허가다. 농지에 관련된 장관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 없어? 아유, 처음에 공부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거를 다 공부하려니까 외우지 못해갖고 짜증난다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걸 또 외워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안 외워도 돼.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나와. 그리고 아무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말 바꿔서 단어 바꿔서 틀리게 나오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농장 그러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령껏 해. 제발 좀 부탁이야. 좀 요령도 좀 갖춰 좀. 그냥 은근과 끈기로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요령껏 공부해야 돼.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 그래. 근데 다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지? 형, 여러분 너무 쉬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쉬운 것부터 해. 협의 대상이야. 국가 지자체가 농지 전용해. 허가 받아 협의해. 그거는 협의해야지. 농업인의 생활을 위한 거를 위해서 전용해. 허가 받아 신고해. 그건 신고해야지.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신고하고 협의 대상은 협의하면 돼. 허가 받으면 돼, 안 돼? 근데 이제 요거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4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살림으로 뭐한대? 복구한대.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원래는 이게 뭐였어? 살림이었어. 근데 제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안 받았어. 안 받고 불법으로 이거 개량해서 여기서 농사 짓고 있었다? 이렇게? 농지야. 실질적으로 농지 형질 변경해갖고 이거 농사 짓는 건 농지죠? 근데 걸렸어. 어느 법에 의해서 걸렸을까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걸렸어. 그래갖고 이런 싸가지 사인주제에 허가나 신고도 안 하고 네가 이렇게 해갖고 농지로 써? 야, 너 다시 산림으로 복구해. 그러면 농지로 쓰던 걸 산림으로 바꾸는 거 아니야 지금? 농지 전용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 위반해서 불법으로 개간한 걸 산지로 만드는 거 아니야? 농지 전용 허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빨리 바꾸라고. 그게 4번 얘기라고. 이해하셨어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받았대. 이미 뭐 받았어? 허가 받.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 받았어? 또 허가 받으라고? 그냥 하라고? 오케이.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거야.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 받는데 이중적으로 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공법이지. 그렇죠?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넘겨보세요. 농지 전용 협의 나와요? 협의 나오잖아. 8호 누가 한다고? 자, 갑니다.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딱 줄 긋으면 되지.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 국가 또는 지자체는 누구하고? 농장하고 미리 뭐만 하면 된다고? 협의. 끝. 됐어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신고야. 농지를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누구한테 신고하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맞아요? 박스에 있는 거 읽어드릴게.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과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어업용시설. 예, 이거 막 읽어줘도 이제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 이런 건 뭐만 하면 된다고? 아유, 이 규모는 아직 안 할게, 안 할게.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 넘겨, 통과. 자, 이번에는 859페이지 보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거 나와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제목이 되게 중요해. 타용도에 동그라미 치고 일시사용에 밑줄 쫙 거셔야 돼. 이해하셨어? 여러분, 여기 봐봐. 농지의 전용도, 농지의 전용도,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일시사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됐어요? 그럴 때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타용도로 쓰는데 영구적이 아니라 어떻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쓴대. 이럴, 이거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오케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라. 됐어요? 이거 현실적인 사용이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냐고요? 근데 만약에 국가 지자체라면 허가받아, 협의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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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그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건축법 배웠죠? 건축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거기에 보면 가설 건축물 있지? 무슨 용? 농업용. 농업용 가설 건축물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해 가요? 예?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있죠? 현장 사무소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광물 같은 거 채굴하는, 광물 등을 채굴하는 장소로, 채굴 장소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제한은 아니겠죠? 자, 이제 개정된 거 얘기합니다. 농업용 가설 건축물에 설치 부지 있죠?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왜 없어? 860페이지 나오잖아. 1번 5년으로 돼 있지. 근데 그게 개정됐어. 7년. 몇 년이요? 몇 년? 그 다음에 3번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3년? 그거 개정됐어. 광물 채굴하는 장소 이런 거예요. 요거는 5년. 이거는 뭐라고요? 이해하셨냐고? 됐어요? 의미 파악하셨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그래, 됐어, 됐어. 그것만 알면 돼. 좋아요. 자, 이번에는 넘겨보세요. 전용 허가 등의 취소 나와요? 웬만한 건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7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862, 7번.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2조 본문에 따른 줄을 거보세요. 조치명령을 뭐 했다면? 위반했다면. 조치명령 위반은 반드시 취소야. 자, 이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외워주세요. 자, 농지전용 허가에 반드시 취소 사유는 뭐다? 조치명령 위반.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조치명령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농지보전 부담금 나와요. 자, 갑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거는 의미만 알면 돼. 농지를 전용해. 농지를 전용하면 그만큼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없어진 만큼의 농지를 다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농지보전 부담금에. 농지보전 뭐라고요? 부담금. 그러면 농지보전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야?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보전 부담금은 누가 내는 거라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거라고. 누구한테?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농장이야, 농장. 그 자가 누구라고요?
장관님한테 내는 거야. 장관님은 농지 전용 허가도 내줘야 돼. 돈도 받아야 돼. 장관 체면이 영 아니죠? 영 아니야. 하여튼 농장은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래도 해야죠. 이거라도 해야지. 연금 받는데. 장관이면 평생 연금 받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휴, 해야지. 어때? 허가 내주면 어때고? 돈 받으면 어때?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장관님이 해야 돼, 원칙은. 근데 장관님이 하겠어? 위임 주겠어?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내야 되는 거다? 농지를 전용. 그러면 여러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전용하는 자라고 아니라고? 내 안 내. 오케이. 그거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몇 년의 범위 안에서? 그거 바뀌었어. 4년으로. 그거 개정돼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자, 이번에는 4번에 보면 감면 대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감면이라는 건 뭐야? 면제야? 깎아준다는 거야? 오케이. 깎아주는 거야. 1번, 국가 지자체가 공용,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거야. 국가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얘는 협의겠지. 그러면 깎아줄 수 있다. 3번, 농지 전용 신고야. 신고는 농업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깎아줄 수 있다. 여러분, 깎아줄 수 있다는 거지. 납부하지 않는다. OX. X. 그러니까 협의는 국가지자체가 하는 거고. 맞아요? 신고는 농업인의 생활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도 농지보전부담금은 납입해야 되지만 감면해 준다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근데 이자가 내 안 내. 안 내면 가산금 부과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 밑에 가산금 부과하는 거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 864페이지. 아우, 지긋지긋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납부하면 체납된 금액의 얼마? 1%.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면 5%. 그러면 가산금은 최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지. 코프로, 코프로. 그쵸? 코프로만큼 가산금 붙일 수도 있더라. 아이고, 별게 다 나와요. 자, 9번 갑니다. 용도 변경의 승인이에요. 뭐의 승인이요? 용도. 여러분, 용도 변경은 공법에서 다 누가 알아서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거쳤어요? 그러면, 예, 전용한 목적에 써요, 안 써요? 써. 써야지! 허가나 신고면 여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이 사업 해야 돼요. 협의는 국가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이런 규제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2년 안에 여기 목적사업에 썼어요? 쓰고 있다가 이 목적사업을 5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이 처음에 전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그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거니까 용도 변경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받아라? 승인 받으라고. 됐어요? 갑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전용신고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됐죠? 몇 년? 동그라미 5년 이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용도변경하는 거죠?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뭘 받으라고? 오케이. 이해하셨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해줄 건 해줄게. 자, 하여튼 농지 소유 제한 이거하고 예외하고 농취증하고 농지 전용은 꼭 알아야 돼. 자, 농지 전용은 설명해 드릴게. 여기 봐. 농지 전용 하려면 뭘 받아야 돼? 허가. 경미한 건, 근데 국가 지자체가 한대. 국가 지자체가 하면 뭐라고? 협의. 자, 얘하고 타 용도 일시 사용하고는 같아 달라? 달라. 얘는 뭐만 받으면 돼? 허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해하셨어? 됐죠? 허가는 농장, 시군, 구청장, 농장. 이해하셨어요? 이거 얘기는 안 할게. 이제 사유는. 자, 근데 얘는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얘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사업에, 목적사업에 뭐 해야 돼? 착수를 해야 돼. 만약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신고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는 뭐라고?
조치, 명령, 위반이야.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잘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자들이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했어요? 그러면 이자는 소유할 의무가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럼 얘는 뭐가 생긴다? 처분 의무. 몇 년 안에? 근데 1년 안에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뭐를 내린다고? 처분 명령. 그러면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이행 강제금 맞을 수 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허가나 신고는 이쪽으로 가. 근데 얘는 규제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니까 이런 거 없어?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봐. 얘는 이거 농지 이렇게 허가나 신고해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발급 받아야 돼? 얘는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아, 비교하는 거야? 국가 지자체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좋아. 잘했어. 얘네들은 다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다 내야 돼? 내야 되는데 얘하고 얘는 뭐 해줄 수 있어? 감면해 줄 수 있고. 맞아. 잘했어.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목적사업에 썼어? 쓰고 있던 걸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그래? 그러면 시장 분수구청장에 뭘 받으라고? 용도변경 승인 받으라고. 농지 전용을 통해서 농지증 처분 의무 농지보전 부담금까지 다 아울러서 설명해 준 거야. 예,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 꼭 비교하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면 돼. 대신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전용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농지 전용은 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얘기한다는 거야.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별도로 배웠잖아 아까. 이해하셨어? 잘했어. 요 정도만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간단해. 큰 테두리만 한번 싹 정리해놓고 이 부분 오늘 집에 가셔갖고 문제 한번 풀어봐.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딱 정리를 해놔. 그래갖고 얘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내가 공부하지 않는다. 너를 씹어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예, 뒤에 있는 농지법은 이제 수업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정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